저는 베를린에 갑니다. 베를린. 이번 여행은 영언니랑 같이 가고, 이 베를린 여행이 너무 좋은 게, 예를 들면 파리 여행을 검색하면 그 안에서 좀 제 취향에 맞게 선별해야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이 베를린은 약간 다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이 선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그 사람이 다섯 군데를 갔다. 그럼 다섯 군데가 다 제 취향이고, 이건 힙스러운 일관된 취향이 있어가지고 베를린은 여행 정보 검색이 너무 쉽다. 아무튼 프랑크푸르트로 오늘 들어가는데, 프랑크푸르트에 5시에 떨어지거든요, 저녁 5시? 근데 바로 베를린으로 기차를 타고 넘어가야 돼요. 기차를 놓칠 수도 있어가지고 예매를 안 했는데, 지금 목표는 7시 기차를 타서 베를린의 자정 안에 도착하기가 지금 목표입니다. 이게 지금 제이로서 가장 걱정되는 고민거리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와, 장장 25시간을 걸쳐서 왔다니. 와, 좋다. 이게 그렇게 편안하네. 이거 왜냐면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를 사게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야. 되게 편하네. 아, 나 무슨 전자기기 같은 건 줄 알았어. 검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베를린 첫 착장은 이렇게 입었어요. 요거 지난번 여름에 산 모자인데 가을에 쓰면 딱이겠다 했거든요. 진짜 가을에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모자고, 미오미오 니트에 이 던스트 바지 제가
정말 예쁘다. 잘 샀다 했는데 기장수선이 완전 망해버렸어. 너무 짤뚱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짤뚱한 거를 정말 극혐하는 정도로 싫어해가지고 다시 사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렇게 백팩 메고 베를린 시내 구경 한번 해볼게요. 진짜 베를린. 저리 가, 저리 가. 짠. 요거는 위아래 전부 그로브 제품이고, 가방은 앤니즈 제품인데, 은근 가방에 슉슉슉슉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행와서 좋은 것 같아요. 모자는 어썸니즈, 요거는 젠틀몬스터. 그리고 여기에 이 스웨이드 자켓도 입고 나갈 건데, 지금 안에 이 머플러를 해놔가지고, 조금 부해 보이지만, 요렇게 입어도 아무튼 굉장히 이쁘다는 거. 버플 신발. 회색 티셔츠에 비즈티에 입었고, 위에는 가죽 자켓, 가죽 가방, 그리고 비니까지 이렇게 완전 가을 느낌 나게 입었어요. 이 슬랙스는 제가 지금 거의 안 다렸거든요. 주름 진짜 잘 안 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인스턴트 펑크 거. 김치. 까말려 나오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팬케이크 진짜 넘버원이다. 나도. 아니, 다 너한테 너무 가까이 왔어. 님 같이 먹어요. 너무하잖아 이거. 걸 왔다. 아직 이제 안 먹었어.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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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식사 종료. 이제는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전거를 타고 베를린 시내를 좀 돌아보려고요. 출발. 언니들 반응이 없지? Hello, you are shopper? Thank you.
popped in my head, romanticizing forever. 언니 벌써 다 봤어? 응. That's the found is my the ground of my rose. 나는 일단 필스너를 한번 먹어보겠어. 그럼 나도 그거 먹을래. 그리고 그 다음에 위트비어 먹어볼래. 짠. 궁금하네. 맥주는 맛있어. 근데 덜 시원하고 덜 시원한데도 맛있다. 응. 뭐야 벌써 거의 반을 먹었어. 아 근데 날씨 딱 좋고 너무 좋다. 진짜 딱 가을 같아. 맛있겠다. 이게 프리첼이 들어간 샐러드야. 신기해. 빵 샐러드. 그리고 슈니츠 여기 빵 샐러드. 슈니츠야. 맨날. 이태원에서만 먹던 그 맛있어. 아 쑥수가 맛있는데? 딸기잼 올리고 머스타드를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 맛있어? 아니 그냥 그 소스 먹으니까 오징어 약간 한치 오징어 이런 느낌이야. 되게 맛있어? 특이하다. 뭔가 꼬챙이가 나면서도 구수한 맛도 나. 씁쓸한 맛도 있어. 그리고 근데 맥주 왜 이렇게 안 시원한데 시원해? 아 약간 덜 시원한데 맛있네? 열받게? 와 안 담겨 안 담겨. 약간 보라색인데. 언니 입술이 높게 됐을까? 벌써 베를린 마지막 밤인데 아 뭔가 되게 아쉬워요. 왜냐면 아직 맥주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마음껏 못 즐긴 것 같아가지고. 일단 베를린은 서울하고 되게 비슷하고 베를린에 지금 이틀인가 밖에 안 있었는데 진짜 파리에서보다 쇼핑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쇼핑한 거 언박싱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행지에서 아주 잘 쓰는 소니 헤드폰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잘 썼던 이 아이템인데 사실 제가 이 전장 모델인 WH-1000X 마크4 그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시드니 여행 갈 때 프랑스 여행도 그렇고 정말 잘 사용했거든요. 근데 소니 코리아에서 그때 그 여행 브이로그들을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헤드폰은 제가 구매했던 그 다음 모델, 최신 모델인 WH-1000X 마크5예요. 근데 사실 제가 여행 다닐 때 짐이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시드니, 프랑스 이어서 베를린까지 짐이 됐으면 안 들고 왔을 건데 이게 특히 기내에서 한번 사용해보니까 여행지, 특히 해외여행 갈 때 되게 필수품이 됐어요. 기내에서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써봤으면 안 써봤지 이거를 한번 써보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이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을 쓰고 있다가 이거를 딱 벗으면 그 기내의 소음들에 너무 놀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진짜 제가 써보면서 아 느낀 팁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화를 할 때 제가 말을 하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바로 멈추고 그리고 이 마크5는 뭔가 대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빠르게 이 노이즈 캔슬링을 멈추고 싶다 하면은 이 오른쪽을 이렇게 덮으면 노이즈 캔슬링이 바로 멈춰요. 굳이 헤드폰을 벗었다 썼다 안 해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편집 끝나면 편집이 너무 오래 길었으니까 아 다 끝났다 하고서 이렇게 헤드폰을 바로 그냥 벗어놓는데 제가 맨날 전원 끄는 걸 깜빡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벗어둔 거를 알고 얘가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소파에 막 누워있으면 얘가 꺼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거의 충전을 안 하는 편인데 진짜 2주에 한 번 정도? 충전 그 빈도수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모델이 이 귀 닿는 부분이 너무 폭신폭신해가지고 새로 나온 모델은 더 좋아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 모델보다 여기 헤드 두께가 얇아져가지고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머리 눌림도 좀 덜하는, 그리고 무게도 좀 덜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른 색상은 은은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여기저기 코디하고 매칭하기도 쉬워가지고 스타일링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도 또 여행 와서도 또 서로 자유 시간을 가지거나 제가 여기서 틈틈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서 산 아이템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옥주연 립밤? 언니 옥주연 립밤? 옥주연 립밤이래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국내 배송하는 데가 아예 없대요. 쿠팡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쿠팡에서도 무조건 해외 배송으로 밖에 제품이 없고 개당 거의 2만 5천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개당 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라보니까 그 연고형으로 된 그 되게 듬뿍듬뿍 바를 수 있는 그 제형을 이거를 바르는 순간 그 듬뿍스러운 연고가 입술에 되게 균일하게 바르는 느낌. 진짜 저도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약국을 한 네 군데를 갔는데 거의 솔드아웃이고 오히려 숙소 앞에서 제일 싼 가격에 제일 많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사고 싶었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한 립밤은 5개밖에 못 사고 제 거 2개 샀어요. 되게 쓴 노란 거고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노스페이스 눕시, 이거 풋번까지도 되게 문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림이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이 색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풋번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리에서 갔을 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편집샵이 SNS였거든요. 그래서 베를린에 편집샵이 진짜 많은데 SNS는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첫날에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가을딥이다 가을딥이다 했을 때 안 믿었는데 진짜 저한테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예뻐. 어떡해. 저는 스몰 사이즈를 샀고 근데 눕시 진짜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오리지나스 매장을 들어갔죠. 근데 진짜 제가 그동안 봤던 일본이든 프랑스든 그 어디서 봤던 컬러들보다 훨씬 많은 컬러들이 베를린 매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샀답니다. 요거는 입어봤는데 되게 약간 루즈한 핏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춤 요로만 사도 텍스 프리, 텍스 리펀이 되더라고요. 베를린은 텍스 리펀이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권을 그때그때 안 보여줘도 되고 베를린은 모든 거를 약간 좀 셀프화 시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 슈프림 매장에 가가지고 쇼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슈프림에서 점원 언니가 연청에 빨간 색깔 후리스를 입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여서 바로 따라 샀어요. 후리스는 아닌데 기모예요, 기모. 제가 지금 기모 맨투맨 위에 입어서 그런데 여기다가 연청 바지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여기서 비닐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비닐을 사는데 구독자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구독자분한테 저 비닐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앞뒤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슈프림은 너무 친절하게 모자도 막 다 써보라 그러고 되게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 아니 근데 나한테 너무 딱이었는데? 이 코랄하고 블루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제가 레드 컬러를 입어서 그렇지 이렇게 네이비도 있어요. 이 네이비는 여기 로고가 노란색이거든요? 여기 너무 예뻤어요. 베를린의 대표 편집샵인 부스투어를 못 갔어요. 내일 마저 베를린을 더 털고 스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알았어.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좋다.
빨대 없어서 괜찮아. 다 털어놨어.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뭐? 나만 먹는 거 같아. 되게 먹고. 어제 되게 영화에 나오는 되게 아픈 노무 같다. 노무? 무서워. 그럼 이것도 이따 또 먹고 이러면 이따 또 먹는 거야? 저녁 먹게 먹고 떡볶이. 독일의 떡볶이. 이거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겠다. 나는 이거를 본 것 같은 게 내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탈 때 여기 이렇게 강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베를린 돔이었어. 계획 없이 왔을 때 이런 거 보는 게 좋다. 그치? 어디 갈지 이거 보고 찾으면 돼. 여기 음식들이 다 대체로 우와 끼우 하는 맛은 잘 없는 것 같다. 그치? 맛있다 쿠키. 나 원래 쿠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나 좋아해. 나는 나 그래서 원래 사실 브라우니가 더 땡겼거든. 맞다. 노란 색깔? 응. 노란색? 응. 그리고 짝도 초코가 가득가득해. 응.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제 호텔에서 짐 찾아가지고 야간열차 타러 가려고요. 근데 이 7층을 체크아웃해도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다리 너무 아파.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베지 올 플리즈. 예스 플리즈. 예스 플리즈. 예스 투고 플리즈. 카 애플페이. 밥을 되게 콘수프에 말아먹는 느낌이에요. 무슨 양배추 먹다 죽으라고. 누나 애매해. 저는 이거 비벼도 되게 신기하다. 와 대박. 지금 어떻게 넣는 거? 밖에다가 넣는 거? 아니 여기다 두는 거야. 어. 이 사람 한 명 해리야.
인테리어 들어가나? 인테리어 꽉 찬다. 오 간다 간다 다영아 간다 어? 언니 2층 올라와 볼래? 응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ll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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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s nothing else I wanna do Ooh, and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 You're spreading sugar on my misery And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